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TBC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3,900여 명이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는데요. 대구시가 이들이 받아간 25억 원을 환수하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고위 신청자를 가려내 징계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데는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긴급 생계자금 공직자 부당 수령 파문이 갈수록 커지자 대구시가 결국 해명에 나섰습니다. 대구시가 부당 수령을 확인한 공직자는 모두 3,928명, 대구시 직원 74명을 비롯해 공무원 1,800명과 사립학교 교직원 1,500명, 시사나 공공기관 200여 명 등으로 지난주 TBC가 보도한 숫자와 동일합니다. 대구시는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지급 후 검증 방침을 세웠다며 납입 고지서 발급 등 지방세 징수에 준하는 환수 절차를 조만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위 신청자를 가려내 내부 징계나 소속 기관 통보 등 불이익을 주는 데는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시민들께서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감정적인 문제하고 또 법적으로 처리돼야 될 문제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담당 국장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공직자의 부당 수령을 일반 시민의 탈락 사례에 비유해 또 한 번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공무원이건 공공기관이건 일반 시민이건 35만, 6만 명 정도는 그냥 알면서 신청하고 모르면서 신청하고 하신 거죠. 또 지급 제외 대상인 기재부 지정 340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당 수령을 검증하는데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여 개나 되는데 우리가 지급한 명단을 들고 기관을 방문해서 이렇게 맞춰봐야 되거든요. 그럼 뭐 지역의 여론이 그런 사람 다 밝혀라 이렇게 되면 다 밝힐 테고요. 시간은 걸립니다. 혈세로 마련한 긴급 생계자금의 지급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신청 오류나 당국 확인 소홀 등에 따른 민간 부문 환수 대상 560여 건 가운데 절반 정도를 이미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TBC 박철입니다.